음성 둠바 축제 대한민국 7대 둠바와 7봉 인사드립니다.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착 갈아가지고 호미자로 벗을 삼아 길쌈을 메고 서방인가 남방인가인 아버지 만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놓고 옛날에는 셋째 딸내미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온다 그랬잖아.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또 많이 바란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빼빼단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했네. 좀 엉덩이도 크고 애기 잘 난다고. 그리고 옛날에는 어째 그렇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구박했나 모르겠어. 아니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자식만 잘 나갖고 키우면 되잖아. 그잖아. 딸내미 낳았다고 옛날에는 소복 맞고 그랬잖아. 그랬어 안 그랬어? 참 보면 그게 대물림도 그런 대물림인가 봐.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자기도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그 참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꼭 그걸 갖다 대물림도 그런 대물림을 하는 것처럼 또 며느리 니도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. 그러면 안 되는 거.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? 그쵸? 지금은 우리 엄마들 여자분들 진짜로 세탁기가 지금은 빨래를 다 해주네. 옛날에는 엄동설 안에 얼음 깨고 이 계곡 같은 데 가갖고 엄마 이 그 손시러운데 손시러운데 진짜 빨래하고 참 옛날에는 또 양잿물로 비누도 많이 만들고 그런 거 이 손도 많이 거칠어지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마음이라는 노래 한 곡 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우리 엄마들이 이제 갈라고? 그래요. 앉아있다 보면 이제 오래 앉아있으면 화장실에 오줌도 멸하고 저기 또 우리 그 각설이 품바 그 식당이에요. 이왕이면 거기 앞에 식당 가갖고 그리고 저렇게 또 음식을 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원래 이 식당에 우리 또 주방장님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은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.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셔서 맛있게 음식도 좀 드시고 오라시오. 철이야 마치고 경례. 어머님 마음 5-7에 보면 왜냐면 이제 생방송이니까 NG도 나오고 무엇이든지 빨리 하면 또 재미없어. 우리 엄마들은 보면요 이렇게 참 진짜로 막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밥도 원래 뜸들이야 맛있어. 그죠? 그러나면 생쌀 되는 거요. 반찬도 정성스럽게 고춧가루 소금 거기다가 딱 깨소금도 넣고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잖아. 그래 안 그래 엄마? 맹물에다가 그냥 소금만 이렇게 헤쳐가지고 고춧가루만 넣으면 맛이 나요. 그죠? 거기다가 딱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야 맛있는 거야. 철이야 바치고 형네 우리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다 어머니나 똑같아. 뱃속에 난 자식만 어머니가 아닙니다. 우리 여기 오신 어머님 모두 모두 건강하고 하신 잘 되시고 아버님도 모두 모두 건강하고 하신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
한평생을 속았었으니 가라앉은 손으로